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약간 미세먼지가 있지만 화창한 가을 하늘이에요. 화창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옥상에서 단풍처럼 달달 잘 예쁘게 색감을 내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옥상 다육 정원. 너무 예쁘죠? 키핑장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지금부터 달달 구워지고 있는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게 불타오르는 당인. 당인이죠? 너무 예뻐요. 네, 당인을 비롯해서 옆에 홍미인 세 개가 자로로 놓여 있습니다. 네, 홍미인, 불타는 당인, 요거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작품으로 했었던 펜타드럼. 요거는 브론즈금. 브론즈금. 선뜻. 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주 예쁜 화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모듬 식기를 했죠, 지난번에. 여기부터 이슬이가 조금 맺혀 있네요. 여기는 퍼글이고요. 아이스 에이지. 여기는 홍령. 황홀한 연꽃. 요거는 지금 이쪽에서 달달 구워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거리대에서 이쪽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간 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좀 약간 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대에서 햇빛에 적응을 시킨 다음 이렇게 옥상에다가 차광막 없이 이렇게 달달 구우고 있습니다. 빨간 코를 형상하고 있어요. 을려심. 이거는 비치 프리데입니다. 비치 프리데. 물이 아주 가장자리에 노랗고 빨갛게 물이 잘 들고 있어요. 꼭 한 송이 부케화도 같이 예쁜 자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모듬 식기했던, 알죠? 모듬 식기. 가장자리에 빨갛게 단풍처럼 물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메인 아이들, 예쁜 아이들 여기다 해놓은 거고요. 저쪽으로 불타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불타고 있는 두 아이. 요거는 이제 당인금이고요. 호빗당인인데 완전히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자동차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다 불이 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수연이고요. 수연. 요거는 성미인. 성미인이네요. 성미인도 아주 노랗게 한껏 미모가 물이 올랐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고 예쁘네요. 호빗당인과 당인 금. 당인 금은 제가 이게 지금 거리대에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약간 여기 벌레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 벌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조금 약간 큰 한 1cm 되는 벌레인데 어저께 보니까 거리대에서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여기가 좀 흠집이 나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벌레가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살충제를 뿌려주고 이렇게 옥상 위로 올려왔답니다. 아, 정말 나쁜 벌레예요. 네, 호빗당이는 멀쩡합니다. 옥상에서는 멀쩡한데 거리대에서 이렇게 이쁜 아이만 또 갉아먹더라고요. 다른 아이는 멀쩡한데. 네, 그리고 요 앞에 상아 스페셜. 아주 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요거는 런요님이 근생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 입니다. 이거는 루돌프도 아주 손톱끝이 아주 도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톱이 많이 자랐네요. 네, 이거는 이제 핑크 샴페인인데요. 여기 지금 수영이 약간 삐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포도. 이슬이가 맺혀 있네요. 아침이라서.
또 홍포도 이슬이가 맺혀 있네요. 이슬이를 좀 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파랑새와 원종 콜로란타. 너무 예뻐요. 수연. 수연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커스. 마커스도 예쁘게 불타오르고 있네요. 이거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아주 튼실튼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갈이 해준 꽃도 아주 완전히 라울도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불 나고 있어요. 전체가 거의 빨갛게 물들고 있네요. 안에 다글다글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번 쌀뜨물과 이해맥을 먹더니 완전히 통통해졌어요. 예, 이거는 레드법사. 레드법사입니다. 레드법사도 불타오르고 있네요. 네, 그러면 또 이쪽 한편으로 가볼까요? 이쪽 이제 라울을 봤고요. 이쪽에는 창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옥의 창. 네, 이거는 원종 에보니는 지금 밑에서 파랬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빨갛게 왔다가 밑에 거리대에서 도로 파래졌다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손톱 끝에 빨갛게 슈퍼 클론이 돼가고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가 이렇게 물이 고추장처럼 물이 들어가면은 슈퍼 클론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홍상 비스트.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홍상 비스트. 그 다음에 이거는 루밍. 이거는 엘콘입니다. 아주 예쁘죠. 잘 어울리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창들이 나란히 있고요. 이것도 창 종류인데 야생 콜로라타 종류의 린드시아나입니다. 린드시아나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불타고 있습니다. 창이. 네, 이거는 누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는 금 종류가 여기 조금 몰려있네요. 살구 미인금. 아주 색감이 예쁩니다. 살구 색과 분홍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염자금도 예쁩니다. 이거는 미니벨금. 아주 예뻐요.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양로와 양진. 제가 오늘 분갈이 해준 아이입니다. 이거는 그라노비아.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준 아이고요. 네, 여기 좀 뉴 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네요. 뉴 페이스. 네. 여기는 뻐리진. 뻐리진도 이게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면 분홍 빨강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주 이것도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뻐리진. 네, 뒤에는 피치 앤크림. 노블이고요. 레드러블.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거는 창동운이고요. 동운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창동운 군생. 이거는 창 SP. 네, 이거 애프터글로우 프릴인데요. 이거 프릴. 빨갛게 물이 들었죠? 예, 네, 프릴 SP입니다. 요거는 지금 방울복랑인데 방울복랑 무지 방울복랑이에요. 금이 제발 나오길 기다리면서 저 가운데 금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네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금황성철아. 네, 금황성철아 너무 예쁘죠?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줬지만 예쁘게 잘 자라길 바라면서 또 요거는 로치입니다. 로치가 아직 좀 여리여리 해가지고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줬는데요. 조금 더 묵은 다음에 로치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로치 너무 예쁘죠? 로치입니다. 요거는 화이트 그린.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시 그린인데요.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거는 석연하고요. 이거는 바닐라 비스. 상자리에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러블리 로즈들이고요. 이거는 뭘까요? 그리니치 카울이네요. 그리니치 카울. 이것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인으로. 이거는 이렇게 인디안 곰봉이고요. 이거는 따로 떨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애플 미인하고 복숭아 미인, 십자성 금이네요. 세그리드 피치. 네, 세그리드 피치도 물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크리스마스고요. 누다. 누다 색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네, 요거는 시집가는 처녀. 물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한번 볼게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구도 자글자글 나옵니다. 수연. 이렇게 아이들이 옥상에서 불 타고 있습니다. 불자동차 불러야 될 아이들이 몇 개 있네요. 그 아이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옥상에서 불 타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 구경을 했습니다. 아, 요 밑에 참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요것도 지금 나홀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자구도 다글다글 나오면서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파랗게 왔는데 올가을에 아주 물이 제대로 돌고 있네요. 제대로 돌고 있어요. 물이 아주 제대로 돌고 있습니다. 레티지아하고 구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송하고 네, 우주모 명월 청명월 러블리 로즈 같습니다. 이거는 홍록 예쁘게 그리고 있죠. 이거는 러우입니다. 이거는 8000대 철한데 거리대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좀 더 달달 달궈 보려고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화상을 입는 듯 해서 거리대에서 적응을 시킨 다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초콜라인. 초콜라인도 가장자리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콜라인. 네, 카라솔. 옆에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자리 잡았네요. 요거는 섭세실리스금. 섭세실리스금. 청성민. 야곱세니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야곱세니금. 큐비크로스2. 이거는 팅커벨. 리틀잼. 이거는 익스페트리아 철아입니다. 그 밑에는 고스트 애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익스페트리아 철아. 이거는 원종 프리티입니다. 원종 프리티. 이거는 더스티 로즈. 로티로 주고요. 이거는 천우엽 변경. 네,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단풍처럼 단풍 구경 따로 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아주 여러가지 색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힘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